대통령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이제 곧 추석인데요. 지인 한 분은 아들 자식을 결혼시키고 난후 제사를 물려주지 않는다고 지내지 않고 삽니다. 일부 새로운 시대 흐름 문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석 제사와 또그 추석 여행에 대하여 그 어떤 판단과 마음 중심을 가져야 하는지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지요. 여러분들 추석에 많이 차례 지내지요. 차례 지냅니까? 안 지냅니까? 아, 지냅니까? 우리가 명절에 지내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례와 제사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명절 그 설날이든 추석날이든 이렇게 명절에 지내는 것은 차례지 제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와 차례를 이 구분을 정확하게 제가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제사와 차례의 차이가 뭐냐면 제사라는 것은 기제사라고 해서 돌아가시는 날, 그러니까 아버님이든 어머님이든 할아버님이든 할머니든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돌아가시는 날 기점으로 기일에, 그러니까 만 1년이죠. 기일에 맞추어서 지내는 게 바로 제사입니다. 그걸 기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제사라는 건 바로 1년이 돼서 기일이 돼서 바로 1년이 돼서 제사를 모신다 해서 기제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누구나 기제사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제 기제사 때는 이제 정성을 다해서 이제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올리지요. 그리고 이제 명절 때, 추석 때 이제 올리는 그 제는, 바로 차례입니다. 이 차례라는 것은 제사의 개념이 아니고 명절 때그 추석날 우리만 기뻐하고 우리만 축제 분위기로 우리만 즐거워할 수 없다. 이렇게 추석날에 송편 먹고 떡 먹고 우리만 명절이라고 기쁘게 축제 분위기를 즐길 수 없다. 우리 조상님들도 함께 이 축제를 함께 누리시고 함께 축제를 즐기고 그 축제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조상님께 감사하는 뜻으로.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죠.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처럼 가을 곡식을 거두어서, 우리가 명절 때 축제처럼 막그 명절을 즐기는데 우리 조상님도 함께 예를 갖추어서 감사 표시를 하고 함께 이렇게 추석을 즐기고 공감하고 그 기운을 나눠야 되겠다. 이 가을 곡식을 거두어서 명절날 조상님전 예를 올리고 그 다음에 조상님전 감사하고 우리가 또그 다음에 우리도 그 명절을 아주 기쁘게 형제들이 모이고 가족이 모여서 나눠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차례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설날이나 추석날에는 옛날에 태고에는 차를 올렸어요. 제사를 지낸 게 아니고 조상님전 이렇게 녹차가 됐든 홍차가 됐든 예, 아시죠? 그 뭐야 요즘에 그 유명한 보이차가 됐든 그래서 이제 보이차가 됐든 그 녹차가 됐든 뭐 인삼차가 됐든 조상님전 명절이면 이렇게 차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차례라고 하는 거예요. 차례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차다자
예도의 자, 달에라는 말 쓰죠. 그러면 달에라고 해도 되고 순수 우리말로 차례라고 했던 겁니다. 달에 한자로 이렇게 달에라고 해도 되고 차례라고 해도 되는데 달에라고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서 우리 순수 우리말로 차례 이렇게 했던 거예요. 차를 올리는 예다 이 뜻입니다. 차를 올리는 예법. 그러면 이 조상님 전 명절에 차를 한 잔 올리고 예를 올려야 되겠다. 그래 예를 갖추어서 차를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차례인데 차만 덜렁 올려놓고 나니까 서운했던 거예요. 조상님한테 차만 한 잔 딱 올리고 예를 갖추니까 너무 서운한 거야. 그러니까 옆에 과일도 올려놨던 거예요, 이렇게. 근데 과일을 올려놓다 보니까 또 그래도 서운해. 그래 떡도 올려놓고 또 그래도 또 서운해. 고기도 올리고 또 그래도 서운해. 뭐 술도 올리고 뭐 탕도 올리고 이렇게 등등의 이렇게 변천되어 오면서 하나의 제사 형식을 갖추게 된 겁니다. 태고에는 이렇게 제물을 많이 올리지 않았어요. 그냥 차만 한 잔 올리고 축원을 올렸지. 근데 이제 그 점점 이렇게 후대로 오면서 이제 서원에서 하나 둘 올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제사처럼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사처럼 준비해서 모든 음식을 갖추어서 이제 예를 올린 거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추석 때 예, 상을 가득 채워서 제례를 올리는 거죠. 제례를 올리는데 역시 이것도 차례다. 그러니까 차례가 제례가 됐다 이 뜻입니다. 제 얘기는 차례가 제례가 됐는데 이 제례가 근본은 차례다 이 뜻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 차례가 제례처럼 모든 음식을 갖추어서 올리고 있고 제사 형식으로 올리고 있다. 그러면 이 제사 형식으로 올리는 게 나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먹을 거 다 먹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조상님한테 차만 한 잔 올리기는 너무 서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님 전 떡도 올리고 밥도 올리고 송편도 올리고 이렇게 예를 갖추어 올린다 해도 절대 허물이 없으며 당연한 일이다. 이것은 우리가 조상을 숭배하고 감사하는 뜻에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나쁜 게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 명절 차례하고 이 기제사하고 구분은 할 줄 알아야 돼요. 기제사 때 더 엄격한 준비를 해서 제를 바르게 올리는 게 맞는 거고 명절은 축제의 의미로서 차례에다가 제례를 우리가 갖추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정성을 물론 다 해야 되겠지만 의미는 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은 그 차례보다는 기제사를 더 정성을 쏟아서 해야 돼요. 차례보다는 기제사를 더 정성을 쏟아야 되고 역시 명절 차례도 기제사처럼 갖추게 되면 역시 정성을 다 해야 된다. 근데 의미는 좀 다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란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아까 이제 질문자께서 차례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 명절 차례를.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고 그러니까 차례든 제사든 지금 같은 말이에요. 근데 명절 차례를 안 지내고 이렇게 놀러 가거나 이렇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명절 차례를 포기한다. 그리고 이제 며느리든 아들이든 이렇게 딸이든 이 그 명절 차례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면서 포기를 했다. 포기하고 싶으면 해도 관계없어요. 명절 차례는 의무가 아니에요. 명절 차례는 의무가 아니라 당연한 도리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무와
도리와는 의미가 다르죠.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아이를 바르게 키워야 되는 건 의무예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건 자식된 도리예요. 도리하고 의무하고는 다르다. 자식을 내가 어릴 때부터 정성껏 21살 때까지 정성껏 바르게 교육을 시켜서 성인이 될 때까지 노력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예요. 책임이고. 그리고 자식이 부모한테 정성을 다해서 효를 행하는 것, 이것은 자식된 도리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식된 도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냐? 물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짐승이고 진짜 동물이라면 안 해도 되는 거죠. 사람은 인륜지도를 알고 있고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효를 행해야 되는 것이다. 도리지만. 왜? 도리를 바르게 지킬 때 하느님이 축복을 주고 하느님이 좋은 기운을 주어서 너의 인생을 바르게 살게끔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도리를 모르고 동물처럼 행동하면, 아니 동물 같은 그 인간한테 하느님이 기운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 알죠? 개? 동물 짓을 하는데 밥이나 주면 되지. 거기에 뭐 특별한 예우를 갖출 필요가 있나요? 응? 아니 그렇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기운을 줄 필요가 없잖아. 아,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잘 건데. 예? 사람 노릇 안 하는데 거기다 기운을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진정 사람 노릇을 하고 바른 도리를 행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사람 노릇을 하고 살고 있구나. 그래서 기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효심을 가진 자식이 잘 된다. 그리고 효심을 가진 자식이 결과적으로 부자 되는 경우도 있고 출세하는 경우도 있고 성공하는 확률이 높다. 제가 여기서 통계를 내보면 효심을 가진 자손들이 무조건 70%는 성공 확률이 높아요. 70%가. 그리고 이제 30%는 왜 효심을 가졌는데도 성공을 못하느냐. 너무 전생에 과보가 많고 업이 많아서, 전생에 그 업이 많아서 탁한 기운 때문에, 그 탁한 기운에 눌려 있어서 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 안 좋아서 피지를 못하고, 너무 집안에 탁한 기운이 쌓여 있다 보면 그 기운에 눌려서 피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 무슨 말씀이냐면 효를 바르게 행하더라도 너무 집안이 업이 많고 전생 과보가 많고 탁한 기운이 쌓여 있으면 그 기운에 눌려가지고 30%는 기운을 하느님이 주어도 크게 발복이 안 된다. 그래서 효심을 가졌는데도 크게 성공을 못하는 얘가 있다. 근데 70%는 효심을 가지고 바르게 행하는 사람은 다 기운을 얻는다. 그러면 여기서 기운을 얻는다는 말은 큰 명예를 얻고 큰 출세해야 명예를 하죠. 큰 명예를 얻어야 기운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큰 출세 못 하더라도 하느님이 반드시 살게 도와주고 반드시 지켜주고 반드시 인생을 잘 살게끔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그 분복에 맞게 그 타고난 복을 발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여러분, 복 타고났어도 발현 안 되는 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타고난 복이 있는데 실제 발현이 안 되는 분이 많다고. 근데 내가 바르게 효를 행하면 하느님이 반드시 타고난 복만큼은 발현시킨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큰 기운을 받았다면 장관 국회의원도 시키고 재벌도 만들 수 있고 갑부도 만들 수 있죠. 큰 기운을 받았다면. 근데 근본의 질량이 작아, 예를 들어 근본의 기운이 작게 타고났다면 그 작게 타고난 것만큼은 하느님이 복을 주어서 발현시킨다. 그러면 뭐예요? 꼭 재산이 10억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못 사는 게 아니고 1억만 있다 해서 못 사는 게 아니잖아. 그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사람 타고난 진량만큼 하느님이 기운을 주어서 100% 발현시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탁한 기운도 많이 소멸시켜주고 또 전생의 업도 많이 소멸시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사람의 도리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자식된 역할을 해야 된다. 자식된 도리를 바르게 하는 것은 바로 내 팔자만큼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도리예요. 그래서 형제가 다섯 명이라면 보세요. 다섯 명이 다 효도하는 게 아니야. 그 중에 한 명만 할 수도 있고 두 명이 할 수도 있어. 아니 하기 싫은 사람 안 해도 관계없잖아요. 여러분 다섯 명 중에 보세요. 한 명은 부모님을 모시고 잘해. 나머지 형제는 각자 살면서 자기 역할하고 살면 돼. 안 해도 누구도 뭐라 갈 사람 없잖아. 그걸 나쁘다 좋다 분별하는 건 여러분의 생각이지 절대 효도를 안 했다고 해서 나쁜 사람 취급하면 안 돼요. 그냥 이분들은 도리를 행하지 않았을 뿐이지 나쁜 짓을 한 건 아니라는 뜻이라. 효를 행한 사람은 자식된 역할을 한 거고 효를 안 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산 것뿐이지 나쁜 짓을 한 건 아니다. 효를 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나쁘게 평가하지 마라. 이건 도리를 안 한 것뿐이다. 그리고 효를 행한 사람은 도리를 행한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리를 하고 살고 안 하고 사는 건 여러분들 자유라는 거죠. 그런데 도리를 바르게 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당연한 이치이고 당연히 복받는 길이고 당연히 내가 앞으로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성공하는 길이기도 하고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권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도리라는 걸 알고 있으란 얘기죠. 그것처럼 명절 차례를 내가 정성껏 지내는 것은 도리지 의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명절 차례를 정성껏 조상님 전 예를 갖추어서 바르게 모시는 건 내가 후손된 도리를 행하는 것이다. 꼭 의무는 아니다. 그래서 명절 때 그 차례를 안 모시고 여행을 가든 놀러를 가든 자기 자유다. 그런데 명절 때 정성을 다해서 차례를 잘 모시고 자식된 역할을 한다면 이것은 후손된 도리를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좋은 일이다. 그런 것이지 이것을 절대적인 잣대로서 명절 차례 안 지내면 크게 위배된 것처럼 큰 죄를 진 것처럼 아니면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이 되고 환경이 되고 여건이 되면 명절 차례를 정성껏 모시는 건 찬성한다. 그러나 내가 여건이 안 돼서 못 모시게 되더라도 이것을 도리를 안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의무를 안 한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죠?